네, 앞서 뭐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요. 또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도 우크라이나에서 떠날 것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.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이 상당한 규모의 군사행동을 계획 중이라는 이 보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. 이런 명령에 또 이런 이슈들 어떻게 좀 풀이를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지금 뭐 러시아를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로 또 국가로 지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. 네. 그만큼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상황이 좋진 않아요. 예. 네, 좋진 않은데 이제 혹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과연 미국이 도와줄까? 아닐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도왔을 때 미국이 실익이 있을까? 여기서 관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실익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실익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이런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.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국경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. 그런 부분이 일단 첫 번째라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노드스트림 2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. 요 두 가지가 결국에는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에 원인은 뭐 결국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노드스트림 2 승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압박을 미국이 그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거의 침공할 가능성이 거의 90% 이상 이제 다가온 상황인데 이제 미국이 손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국방 전력을 봤을 때는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. 막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뭐 군사력 이런 부분 우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조금 뒤지다 보니까 러시아는 우회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냐면은 미사일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.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뭐 미국이 지금에 와서도 북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이 미사일이 그동안 계속 개량이 되게 되면서 사정권이 이제 미국까지 왔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 미사일들이 마하5가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마하5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공체계들, 그러니까 이지스함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방공체계들이 마하5가 넘어가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탐지도 힘들고요. 요격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러시아 미사일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지르곤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. 요 같은 경우에는 마하8이고 사정거리가 1000km가 넘어갑니다. 넘어가는데 요게 탐지라든지 그리고 여격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미사일이 만약에 날아오게 된다면은 미국도 좀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미사일이 있는데 그 아방가르드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. 요거는 그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 쪽에 ICBM 미사일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 ICBM에 민감한 이유는 여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. 마하20이고요.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27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하5가 넘어가는 미사일은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근거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게 된다. 그러면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 쪽으로 미사일을 쏘게 된다.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방공체계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지금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또 세계 대전으로 갈 수밖에 그런 악화가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어찌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한국이라든지 한국과 같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봤을 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태평양 확장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거죠. 이 부분은 나토가 대신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 직접적으로 어떤 자원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에 실익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사일 방공체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, 실익이 없다라는 경제적인 어떤 실익이 없다는 점,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미국이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전쟁 물자에 대한 부분을 지원만 하고 있지
병력을 증강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미사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포스텍과 같은 미사일, 그러니까 방위산업주, 미사일 관련된 방위산업주들이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예.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린데 이 아방가드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 쏘게 되면 텍사스 하나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. 이 예. 텍사스 하나가 어느 정도 크냐면은 우리나라, 한국과 북한을 합친 거에 한 3배, 4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. 상당히 넓은 면적이, 이 넓은 면적이 다 없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만큼 위력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미국은 외교적인 노력으로서 러시아를 계속해서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까지 병력은 증강하고 있지만 침공한다라는 그 시그널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그 시그널을 서방 쪽, 나토라든지 미국 쪽에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는 전면전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러니까 위협만 하는 상황인 거고. 근데 이걸로 끝이 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은 미국은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웃기게도 요것만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. 예.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? 7개 있는데 거기서 5개가 지금 한반도 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.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좀 거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우크라이나 좀 섭섭하겠지만 지금 이제 낙동강 오리알 이런 신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리스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는 세계 대전까지 가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게 당연한 그렇죠.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제발 잘 마무리가 되기를 네. 좀 바라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 쪽을 시장에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또 방산주를 네.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퍼스텍을 또 주셨어요.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뭐 삼성과도 또 엮여서 네.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테마성을 좀 퍼스텍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. 네. 일단은 퍼스텍을 픽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건지 빅텍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접근한다면 스펙코나 빅텍 쪽에 좀 더 실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